장기 투자의 효과, 복리, 복리의 힘, 원리, 복리의 위력을 믿는 사람은 투자를 쉬지 않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면 불안하고 무섭고 놀라서 매도해버리거나 저가 매수를 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가 매수 구간에 이 기회로 삼아서 계속 투자해서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가 매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꾸준히 매수를 하게 되면 원금 회복 시점이 주가 하락 기간에 용기가 없어서 저가 매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보다 2배 이상 빨라집니다. 주가가 떨어질수록, 그렇죠? 꾸준히 매수를 하게 되면 평균 매입 단가가 떨어지니까 나중에 상승하게 되면 2배 이상 빨라져요. 올해는 주가가 안 오르니까 쉬었다가 다시 상승하는 내년에 매수를 시작한다? 그 반대로 해야 돼요. 주가가 오르면 따라서 사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주가가 하락할 땐 또 쉬게 됩니다. 아니면 팔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 반대로 해야 돼요. 주식 투자의 정의예요.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 그 회사의 일부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인드로 투자 중에 있어요. 회사의 미래 이익 일부도 보유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회사의 미래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매수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다면 주식 살 이유가 없어집니다. 각 기업들이 1년에 4번 실적 발표하죠.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실적 발표를 할 때 보면 약 80% 정도가 전년 대비 상승했어요. 매출과 이익이.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계속 매출과 이익이 점점 우상향 상승을 하면서 회사가 점점 커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계속 따라서 우상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투자를 하고 일부 소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기업을. 주식은 단기 이 수익률의 변동성, 오르내림, 이 변동성이 높아서 장기 수익률의 평균이 높아지는 거예요. 단기 수익률의 이 변동성이 낮아지면 장기 수익률의 평균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내리질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보면 수익이 낮다는 거예요. 근데 변동이 심해요. 그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합니까? 대신 장기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장기 수익률의 평균을 높이려면 단기 수익률의 변동성 높아야 하는 것입니다. S&P 500, 100년간의 역사를 보면 1926년 90개 종목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1957년에 500개의 기업으로 지금의 현재 S&P 500 확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100년간 보면 사람들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폭락한 해는 전체 연도의 7%에 불과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뇌리에는 그게 잊혀지지 않는 거죠. 그 폭락이. 그 폭락했던 해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거. 이 7%밖에 안 되는 폭락한 해는 현재 회복이 되었나? 그렇다면 금융위기 때 한번 봅시다. 2009년 2월에 S&P 500 지수가요. 735였어요. 어? 오늘 현재 4740인데 4742, 4800 지점까지가 있는데 2009년 2월에 735. 그때에 비하면 6.5배가 올랐습니다. S&P 500 지수가. 그렇다면 가장 가까이 팬데믹 때 2020년 3월 20일 가장 떨어졌을 때입니다. 그때 S&P 500 지수 2305. 야, 2300? 지금 4700. 2배 이상이 오른 것 아니겠습니까? 하락폭이 클수록 당연히 반등폭 크게 됩니다. 이거 참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게 증거가 재작년과 작년 아닙니까? 그만큼 많이 떨어졌어요, 재작년. 그런데 작년에 그만큼 올랐지 않습니까? 지금은 변동성이 심하니까 조금 안정되면 들어가야지. 지금은 너무 불확실해. 상황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그때 매수 시작해야지. 이거 주로 하락장, 약세장,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 흔히 생각하는 거예요. 주식시장이 조용하고 안정적으로 상승해 손실이 나지 않을 것 같은 시장의 흐름, 그때 보일 때 매수 시작한다고? 이렇게 조용하고 안정적이면 수익이 별로 없다고요, 장기적으로. 이런 분위기를 기다린다면 주식시장 영원히 못 들어와요.
또 본인이 원하는 분위기의 시장이라면 주가 이미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가는 과정에 그 좋은 수익률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시 주가가 가장 높은 꼭지 또다시 매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다가 시장이 다시 조정을 받으면 또 손실이 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끊임없이 영원히 변동하는 모습이 정상적인 시장의 모습이에요. 변동성이 클 때도 있고 또 변동성 작을 때도 있지만 매일매일 영원히 오르내립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주식시장이 변동하지 않기를 바래요. 오르내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투자 수익률은 또 높기를 바랍니다. 그럴 리가 전혀 없습니다. 금융시장의 이 금융이론은 명확합니다. 변동성이 작으면 수익률 낮아. 변동성이 크면 수익률 높아. 높은 수익률을 원하는 투자자라면 높은 이 단기 변동성 감수하고 이겨내야 가능합니다. 그거는 필수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아셔서 주가의 변동성에 그렇게 크게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2년, 23년 경험했죠? 한 번 경험했는데도 벌써 어느 정도 느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경우가 몇 년 후에 또 나타난다면 역사적으로 보면 약세장 2022년처럼 1년 동안 약세장이었죠? 그러다가 작년부터 상승했죠? 상승을 하자마자 다시 또 약세장 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상승을 한번 타면 몇 년 동안 계속 상승장이에요. 그랬다가 또 한번 약세장이 오는 거예요. 뭐 8년마다 10년마다 이렇게 가끔 한 번씩 오는 거예요. 강세장이 왔다가 금방 약세장으로 와서 약세장이 막 2년, 3년, 4년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래봤자 1년 몇 개월 정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랬다가 역사적으로 보면 7대 3 생각하면 돼요. 보통 72% 때 28%예요. 강세장 역사적으로 보면 강세장이 72%, 약세장이 28%, 그러니까 그걸 간단하게 72%에서 2% 뺍시다. 7대 3. 10년 중에 7년은 강세장, 3년은 약세장 이렇게 예상하면 돼요. 그러니 약세장보다 강세장이 2배 이상 길잖아요. 그러니 역사적으로 우상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세장 때 부지런히 모아서 강세장에 팔고 그냥 나와버려. 차라리 그게 낫대도요. 또 몇 년을 주식을 사고 싶어도 끝까지 참는 거야. 근데 사실 그 참는 거 어려워요. 강세장 몇 년 동안 막 남들 막 돈 버는데 나 그냥 그만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어.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렇게 몇 년을 참았다가 7년을 참았다가 약세장이 와. 그럼 그때 몇 년 동안 부지런히 전 재산 뭐 투자를 했다가 또 강세장 오면 그때 또 팔아. 그렇게 해서 내 평생에 세 번, 네 번, 몇 번만 해도 내 재산이 몇 배로 불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활용해야 돼요. 제가 레버리지도 3배 레버리지 대신 국내에 원화로 투자하는 레버리지 말씀드렸어요. 지금 아직 안 올라간 것 같은데 이제 뭐 편집해서 또 곧 뭐 올려주겠죠. 3배는 너무 등락이 보기 심하니까 안전하게 원화로 투자하는 2배 레버리지. 상승장에서 몇 년 동안 잠깐 모아요. 샀다 팔았다 하지 않고 그랬다가 상승장 한 2, 3년 즐겼다가 다 팔아버려. 레버리지를 말이죠. 2배든 3배든. 그리고 몇 년을 또 기다렸다가 1배 이 주식은 계속 갖고 있는 거죠. 보유하는 거죠. 몇 년을 기다렸다가 또 약세장이 떨어지죠. 2022년처럼. 그러면 또 1년 동안 또 모아요. 레버리지를. 그랬다가 또 강세장 오면 한 몇 년 동안 즐겼다가 또 팔아버려요. 그거를 몇 번만 해도 재산에 이 크게 불어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또 저 사람 얘기했다고 저대로 했다가 또 안 되면 또 그러지 마시고 본인이 항상 뭐든지 본인이 판단하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주가의 하락을 무서워하면 절대 안 돼요. 주가의 하락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하락이 보기 클수록 장기 투자 수익률은 높아지는 것 우리는 그것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